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와, 정말 가을이다 하는 느낌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오, 갑자기 이제 겨울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그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영상을 몇 번, 네, 껐다 켰다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두번 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네, 그냥 바람 소리를, 자연이 주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천고마비입니다. 네, 하늘이 높고요. 네, 다육이가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쪽에 가르시아나 이런 아이들 보니까 통통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가지는 않을 건데요. 아, 멀리서만 봐도 이렇게 스캔이 훅 되고요. 또 뿌리 없는 아이들은 뿌리를 또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땡글땡글함이 창아이들 쪽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확실히 창아이들이 키우기가 순댕이에요. 순둥이. 정말 여름 그 여름에도 잘 견뎌주고 또 추운 겨울에도 요 아이들이 그 입장과 입장 사이에 얼음이 저가 있어도 요 아이들 냉해를 안 입는 아이들이 창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옥상에서 키우기는 창들이 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 국민이들 쪽에 이 목대에 있는 아이들 또 제가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해가 저기 파티션 중천에 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요 2시 반 조금 넘어가는 시간일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날씨가 이 정말 전형적인 그 가을 날씨, 약간 찹찹한 날씨 아시죠? 다육이가 정말 땡글땡글해지고 예뻐지는 그 시기가 어제 저희 부산에는요,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이 다육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항상.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 온돌라타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상큼한 색감이 나오고, 요 아이가 저 건강해요 하고, 네, 화상은 좀 입었지만요. 그런 얼굴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우 백금인데 요 아이가 처음에 정말 풍성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저렇게 많이 강몸으로 나뉘어지고 요 아이는 군생인 아이, 구독자분께 사실은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군생인 요 아이만 이렇게 한 몸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수영 요렇게 이루어졌는데 요 아이부터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게 쭈글쭈글함이 요거는 하얗이 질 거기 때문에 분갈이 이후에 잔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밑에 입장은 하얗빛입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 말고 여기서부터 밑에 쭈글한 입장 요 위에서부터 아우 생기가 네 반질반질하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네 가을에 네 문턱을 넘어서서 네 중간으로 말이 되나요? 중간으로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연도는 그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 초이까지 정말 날씨 변화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답이 없는 계절이 요번 특히나 요번 여름과 초, 네, 가을쯤이었는데 그때 분갈이를 많이 제가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이 쪼꼬미 아이들 제가 절로 갈까요? 아이고. 요 쪼꼬미 아이들 네, 흔들림이 항상 많습니다. 네. 이 쪼꼬미 아이들 너무, 네, 분갈이 해주고 나서 힘들어하는 게, 표가 나섰어요. 그리고 입장, 네, 다, 물찬 입장으로 얼굴을 다 뭐 절반으로 만들고, 3분의 2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8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9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10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다육이 키우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육이들은 이번 연도 가을 초는 그런 말들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언니도 다육이를 저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 이때 분갈이 해도 돼, 물 줘도 돼, 이랬는데 그 다육이들이 싹 다, 물찬 입장이 나오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왜 말들을 했는데 다육이들이 다, 물러서 가냐고 시커멓게. 그 예전에는, 네, 그렇게 하면, 네, 가능했던 그런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던 아이들이 그때 해줘서 물 주고 많이 갔었어요. 아, 그래서 요번 연도만큼 다육이를 키우면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나 지혜가 통하지 않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환경에 맞춰서 요 아이들을 날이 너무 더우면 습도가 너무 높고 가을이라고 해도 습도가 너무 높고 이러면은 좀물 주는 거를 조금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요번에 배웠어요. 아마 그렇게 저만치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분갈이 해줄 때 지금 오후 햇살이라서요, 조금 극하게 보이는데 어두컴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언니가 요거 분갈이 해줄 때 같이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영상 보다가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많이 예뻐졌다고. 근데 아니 썸네일에 내가 제목이 별로 안 예뻐진다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요 다육이들이 예뻐졌다고요? 하면서 내가 물으니까 그때 분갈이 해줄 때랑 천지 차이로 너무 색감이 많이 예뻐지고 자기 집에 가져간 그 언니네 가져간 다육이는 아직 초록초록한데 저희 집 로우는 색감이 조금이라도 올라왔다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감이 제가 이게 아직 자기 그 언니네 집에서는 초록초록한가 봐요. 이게 이제 뿌리 없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뿌리 공기 뿌리 아니 잔뿌리 조금만 나오면요, 요 아이들이 금방 생기가 돌아요. 요 아이들은 조금 생기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언니네는 아직까지 좀 쭈글쭈글하면서 네, 초록초록한가 봐요. 환경이 이제 옥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집은 햇빛이 많고 거기는 또 일조량이 약간 적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예뻐졌다고 전화가 왔는데 안 이쁘다고 우리 집 쪼꼬미 아이들이 안 이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웃고 넘어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어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육 아이들이 요게 땡그람이 나오고 그것도 요 추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약간씩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요 시기에 또 물을 주면은 아이들이 조금 입장을 너무 작게 만들었던 아이들 펼치기도 하고 성장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부산 지역도 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옥상에 올라와서 습도가 너무 높아서 요 아이들이 힘들 텐데 했더니 이제 습도가 네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온도가 3, 40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습도만 없으면 또 다육이들이 좀 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답이 없는 그런 네, 시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육이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한겨울만 아니면. 그래서 약간 정말 만끽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훅 들었고요. 저희 집에 춥수예요. 여름 내내 요 아이가 사실은 입장 다 떨구고요. 그리고 거의 뭐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아이가 미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게 제가 농장에 예쁜이들 보고 우리 집 아이랑 바꿔야겠다 이랬었는데 요 아이들도 이제 약간 도톰해지고 있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또 약간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네, 요 아이 잘 네,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 집 햇살 직항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느끼는 게 원래는 너무 우자람이 많아서 제가 차광망을 빨리 걷어버리고 요렇게 그 직광을 바로 보여주는 것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육 아이들이 또 빨리 달구어지고 예뻐지는 거는 있는데요. 확실히 그 입장이 깨순이 되는 거 있죠. 네,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아이들이 빨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육 아이들 그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직광이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표가 나고요. 이렇게 약간은 사실 이게 화상 자국이에요. 뭐 까맣게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요 직광이 약해서 요렇게 생채기, 그러니까 흉터가 남은 겁니다. 말을 하자면 요 춥수도 조금 예뻐졌고요. 아유 또 공사 소음이 제발 방송에는 크게 안 들리기를 바래봅니다. 샤를로즈예요. 하루하루 네 통통해지면서 네, 하늘이 높고 다육이가 살쪄갑니다. 요 아이도 이제 안에서 생장점 부근에서 잘 달구어져 가는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제가 어젠가 그젠가요. 요거 하엽 제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입장이 너무 깨순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흉터 자국처럼 남아 있는 그 입장들을 몇 개씩을 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요 아이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상큼하게 좋아 보이죠. 요게 참 입장이 네그 지저분한 입장을 꼭 굳이
그 목대를 매끈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지저분한 입장을 좀 제거를 하는 게요 아이들도 덜 힘든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훨씬 많이 예뻐져 보이잖아요. 상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장이 또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요 아이들이 쑥 펼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름도 얘기도 안 했죠. 서브리기다. 아, 교배종이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불긋불긋하게 나와서, 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시치꽃이라는 아이인데, 살짝은 여기 색감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그 위쪽 지역보다는 조금 더 색감 물드는 게 더딘데, 그래도 네, 일교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유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 호리즌이란 아이, 호리즌 요 아이도 입장 조금 제거할까 봐요. 약간 제거해서 요 아이들을 여기 생장점 부근, 네, 혹시 또 그 뭐라 하실까 봐 겁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몸살 한다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참을까요? 아유, 맞아, 좀 참아볼게요. 일단 요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는 말랑말랑해요. 요 아이들이 밑에 입장은 좀 화엽을 서로 질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는 몇 개씩은 좀 제거를 해도 될것 같죠. 호리즌. 그렇고, 그리고 여기 네, 레몬노즈 노금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지, 네, 아니면 또 화엽을 지우는지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워낙 많이 웃자랐던 아이 입장 제거를 많이 해줘서 좀 수영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 편에, 아, 여기는 제가 요거 입장 제거를 좀 해줬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그죠? 요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잘라준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되었어요. 요렇게 네, 조금씩 생각보다 빨리 펼칩니다. 요 아이들이 입장 제거를 해주고 나면. 그리고 C플러스 요거 화엽 제거 해줄까요? 아, 제거가 안 되네요. 제거가 안 되는 거는 또 억지로 떼실 필요는 없죠. 화엽 제거할 때 살짝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떼시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창 입장을 떼봐도 제가 좀 많이 떼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아이가 뒤에도 약간 쭈그란 입장이 있는데 C플러스란 아이예요. 이제 입장이 제법 많이 달궈지고 있고, 요 아이 페리도트는 이제 조금 분갈이 몸살이 끝났어요. 생기가 물을 줘서 그런지 그물 반응이 있습니다. 생기가 나오는 게 약간 반질반질하면서 유리 나는 거예요. 앞전에는 약간 시듬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네, 반질반질한 유리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분갈이 몸살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은근히 무던하고 좀 착한 순댕이에요. 컸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착한 순댕이. 그리고 이 아이, 네, 선스타란 아이도 제가 물을 한번 줬죠. 밑에 입장이 많이 화엽이 적어 있는데 약간 엉성해요. 근데 물을 주고 분갈이 이후에 조금 초록초록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더 이제 또새 입장을 내어주고 이러면 풍성해질 거예요. 이번에는 입장 떫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힘들기도 사실은 힘들었고요. 이 아이. 힘이 들어갔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분갈이 해주고 나서 생장점 부근부터 네,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야, 기특합니다. 큰 변화 없더니 드디어 약간씩 변화가 있고요. 아, 요 아이도 요게 아마 여름에 웃자란 입장이고 로스코프란 아이죠. 요 아이는 그냥 프릴인데 이름이 프릴로 정해버렸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합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썬댄저인가 그럴 거예요. 썬댄저고 요거는 두개 그냥 프릴 합식인 것 같고, 요게 지금 이제 물을 조금 줬더니 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내 힘들었던 입장은 아마 제 생각에 하얗이 질것 같고요. 이렇게 안 웃자란 입장을 이제 예쁘게 꽃같이 만들 것 같습니다. 로스코프, 네, 여름 때 제가 요거 선물 받아온 아이인데 뿌리 내림을 한것 같아서 살짝 기쁘네요. 이게 힘들었던 아이들은 목대 고사됨이 항상 걱정이 되어서 제가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유, 여기 로즈법사 요 아이도 정말 분갈이 해주니까 이제 조금 네, 여기 얼굴을 펼치고 있죠. 이야, 정말. 그리고 레온 나이트,
요 아이가 이렇게 깨순이 되어 있는데 조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죠. 이제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정말. 그리고 요 아이가 네, 해리 왓슨이고 요 아이도 좀 숨풍숨풍 자라줬으면 좋겠는데요. 물을 한번 줄까요? 물 고파 하네. 요 아이는 나중에 영상 마치고 물을 한번 줄 거예요. 물을 한 번씩 줘야 또 치마 입은 아이도 또 때에 따라서는 색감이 들려고 하는 아이들도 물을 한 번씩 주면 더 빨리 훅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물의 힘을 받아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수연입니다. 아, 더디죠. 네, 예전에 요 아이 영상에 수연을 담았던 영상을 찾아서 제가 봤는데 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름에 이렇게 되었죠. 그렇게 또 만들어 가야 봐야겠습니다. 근데 키가 쑥 컸습니다. 그때보다는 아, 빨갛게 도톰한 입장으로 꽃같이 예쁘게 달려 있던데 이번 여름을 나서 요렇게 약간의 네, 몬순이 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지나가 볼게요. 아유, 통통한 아이들 보고 지나갈까 봐요. 드림 로즈란 아이. 아유, 예뻐라. 이게 입장이 정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요 아이는 한여름만 아니면 정말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오목하게 모아지는 수영이 예쁜데. 와, 그때 한두 포트 데려올 걸 후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 더 톰해져 가고 있고요. 요 아이도 도톰한 아이 보고 갈게요. 아마빌레 예뻐졌죠. 처음보다 얼굴을 많이 이제 뿌리 내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녹빛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또그 밤과 낮의 일교차로 살짝 색감 라인 나오고 있고 아유 예뻐요. 네, 코사지란 아이 여름 내 찌질했던 아이가 아유 그래도 가을 되니까 이렇게 색감 변화도 있고 살짝살짝 모아지기도 하고 아유. 그리고 요 아이가 네 토레스란 아이 요 아이도 뿌리 내림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힘이 쑥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홍치아 철아예요. 홍치아 철아 이 강몸으로 네 흩어져 있는 아이가 네 정말 효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도 그 노지에서 키워가지고 땡글땡글 하고요. 그리고 색감도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고 와. 그리고 요 아이 또 보고 가실게요. 요 아이는 아이시 그리는 아이인데요. 제가 여름에 요 아이가 무차림장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여기 생장점 요 정도만 계속 새 아이가 남길래 입장 물차림장 제거를 하고요. 조기 그 러우 금이랑 조기 링과스 사이에 제가 넣었어요. 넣어두고 햇빛을 가림 역할을 다육이를 통해가지고 햇빛 가림을 해줬더니 요 아이가 한참 잘 네, 입장을 다시 또 내어주고 통통한 모습을 하고 있길래 이제 조금 달궈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어놨습니다. 아이시 그린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여름에 그, 네, 다육이 그늘 밑에서 잘 살아남았네요. 아이씨 그리는 아이. 달고시면 참 예쁩니다, 요 아이도. 안 예쁜 아이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요 아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항상 얘기했던 아이인데, 네, 앞에 영상을 뒤져봐야 되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조금 더 깨순이 입장 만들려고. 요 아이는 특징이 힘들어서 깨순이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물들미 이렇게 깨순이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름이 플라모였나? 아 생각이 너무 안 나서 그죠. 요렇게 내어놨고 머니메이커 금으로 바뀐 아이 색감 살짝살짝 올라왔죠. 요 아이가 달궈지면 입장도 도톰해지면서 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다 물이 들어가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지 않고 웃자란 데다가 입장도 얇고 네, 풀떼기 되어 있으면 정말 또요 아이가 별로 매력이 없는 아이가 또요 머니메이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달구시고 도톰해져야 요 아이가 아주 예쁘죠. 그리고 또 초록이라고 해도 약간 도톰해지면 그 라임 색감이 나올 때 그때 또 예쁜데 햇빛이 부족해서 웃자라 있을 때는 정말 좀 별로 예쁜 네 그런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매직생 골드도 엔젤리너스 조아이랑 자리 바꿈 했습니다. 요 아이 조금 더 빨갛게 물들여서 예쁜 네 색감을 보고 싶어서 네요 매직생 골드도 앞으로 조금 뺐습니다. 요렇게
아유, 얼굴이 소형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영양이 조금 주게 되면 통통한 얼굴로 바뀔까요? 영양을 좀 주워보고 싶네. 얼굴이 작아져서. 이렇게 새로 분갈이를 해줬더니, 분갈이, 네, 몸살 안 하고 잘 견뎠습니다. 수영을 조금 맞춰줬어요. 예쁘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네, 마우나 로즈도, 괜찮은가? 네, 이게 뒷모습이라서 계속 봐집니다. 이게 괜찮은가? 괜찮은가? 이러면서, 뒤쪽이 앞쪽이었을 때보다 이쪽이 더 나은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니까, 자꾸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핑크 요왕 많이 이제 물들었습니다. 요 아이, 앞전에 그 땡글땡글해지기 전에, 한 이틀 처마 밑에 클론 금이랑 같이 하월시야 있죠. 같이 밑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햇빛을 못 봤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이 땡글함은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야, 요렇게 입장은 거칠지만요. 달과이들 땡글해지는 거는 와, 옥상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운 빛감은 안 나오죠. 이렇게 터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네, 화이트 엔젤도 이제, 요 아이, 요거 떼버릴게요. 이게 하엽이 지는 입장이라서 떼버리고, 계속, 네, 성장하는 거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엽 제거해줬고요. 요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지켜봐야겠죠. 얼마나 많이 지켜봐야 될지. 아, 네, 말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요. 아멜리. 여기 색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멜리. 햇살에 반짝반짝한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기 밑에 쪽에 있으니까 물들미 아주 훅 오는 건 아닌데, 아멜리 철학. 여름에 요 화분이 넘칠 정도로 잘 자라줬고요. 그리고 온슬로우 하엽 제거해주고 큰 입장, 옷자란 입장 조금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요 아이 또 성장하는데도 많이 마구마구 자라 있는 입장은 조금 제거해 주는 게 차라리 확보에도 좋고 또 땡글함도 나올 것 같아요. 큰 입장 떼주니까 훨씬 더 많이 땡글하게 보입니다. 그죠? 온슬로우 아주 예뻐지는 아이 색감. 예전에 왕초보 때 온슬로우 색감 보고 정말 반했던 네, 그 아이인데 저희 집에서는 그 빛감을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환경이, 네, 또 환경 탓을 하지만, 환경이 안 따라준 것도 있고, 요 아이도, 휴밀리스, 여기 입장, 들쑥날쑥 제거해주고, 아가들 위로 올렸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모아줘서, 조금은 다복하게 보이죠. 요 중앙에 입장을 많이 떼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밀리스도, 네, 이렇게 수영을, 하엽 제거해주고, 수영을 조금 맞춰줬네요. 네, 이렇게, 네,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네, 짙어지니까, 달과이들, 이제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네, 여름이 정말 없으면 안 되지만은, 여름이, 힘겹게 났기 때문에, 지금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역시, 그죠? 사람은 더 아파봐야 좀 성숙하는 거 맞나요? 네, 달기도 많이, 네, 원순이가 되어 있을 때를 많이 봐서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힘겹고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기네요,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